문화일보 오늘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차남 약물 중독 바이든의 중독은 힘든 일 이례적 위로. 아, 위로를 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족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위로 심정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현지 시간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헌터 바이든의 사건과 관련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간에 중독은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아버지나 형제 자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힘든 일이다. 그런 상황에 놓인 가족은 매우 힘들다. 라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속이고 총기를 구매한 혐의로 최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차남을 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아버지로서의 지지를 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은 과거 본인의 형을 알코올 중독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 프레드는 43세의 나이로 1981년 사망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콜라를 좋아해서 백악관 지무실에 콜라 버튼을 설치했다. 술 마시기보다 콜라 마시기 훨씬 낫죠. 콜라도 몸에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레슬링 선수인 로건 폴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출연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과 관련해 강력한 기술이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NBC 등이 보도했다. 그는 외계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조종사가 자기에게 내 슈퍼 전투기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이동하는 동그란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또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세마포르와 인터뷰에서 내가 인종차별주의라면 흑인 친구들은 나와 이분도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흑인 친구가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종차별주의 같잖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 차남의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을 속이고 불법 총기 구매에 대해 트럼프는 형식적이지만 바이든을 위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여 그 이후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군요.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트럼프 장남 약물 중독 바이든의 중독은 힘든 일 이례적 위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